인천공항에 3단계 물류단지와 글로벌 특송차 터미널이 조성됩니다. 정부는 이달 14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내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개발해 2019년부터 공급합니다. 화물터미널 북측에 사업비 411억 원을 들여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물류단지를 만듭니다. 국토교통부는 3단계 물류단지 조성으로 2,000명 이상의 교육 효과와 연간 10만 톤 이상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됩니다. 인천공항은 특송 항공사 수요에 맞춰 공사가 직접 화물터미널을 개발 후 시설에 임대하는 BTS 방식을 최초로 도입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